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저희 카페 스태프분이 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 카페 옛날에 뭐 회원수 100명일 때부터 있었던 분이거든요. 엄청 오래되고 자격증도 다 땄어요. 근데 뭐 친구들 가르쳐 주거나 그런 것 같은데 뭘 질문을 엄청 많이 올리는 한데 실력도 거의 이제 잘하죠. 저한 정규 강좌를 수강하신 분 아닌데 무료 강좌는 보고 다 국가 자격증 취득하신 분인데 동력 도면 100개 본 것 같은데 거의 이분은 엄청 많이 그려봤죠. 거의 100개 정도 그려봤을 거예요, 제가 보기엔. 거의 다 그려봤는데 뭘 그래 국가 시험 자격증 땄으면 됐지 뭘 또 계속 그리고 있는지. 차라리 다른 거나 그리지. 요 끝에 뭐 이런 건 솔직히 뭐 시험지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뭐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필렛값 주고 돌려버리면 돼요 솔직히. 뭐 답안지는 솔직히 뭐 이런 건 솔직히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이거 그린 사람은 여기서 뭐 30도로 자 했겠죠.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. 뭐 옆에 보면 이제 제 이제 무료 교재 보면 이제 이거 있죠. 이제 무료 이제 영생 있는 거, 그냥 5천원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저거랑 이거랑 거의 생겨먹은 게 비슷하죠? 조금 다르네요. 요 중간에 구멍 뚫려 있고, 여기 리브가 사선으로 되어 있고, 그 차인데, 이것도, 옆부분 모텔링, 원통으로 그 동서남북, 밑에 거 말하는 거, 밑에 거 똑같구만. 뭐가 어려워, 이게. 이걸 뭐 굳이 뭐 이렇게 30도로 안 해도 돼요, 여러분. 앞에 보면 앞에 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. 얘는 오각형이고, 이건 구멍 5개짜리고, 이건 구멍이 4개짜리고, 그 차이고. 앞에는 똑같죠. 이건 옆에 사선이라 그 말이고, 사선이라 해서 물론 뭐 리브 그릴 수 있는 방법 많으니까. 뭐 밑에 뭐 서버를 해야 된다, 뭐 이게 해성님까지 뭐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. 이걸 왜 서버로 해? 난리가 났군요. 한번 그려봅시다. 뭐 이거 제가 도면을 똑같이 은서를 또 그리고 있나요? 그냥 요게 제 예제 도면에서 비슷하게 수정한 다음에 그냥 이거 캐드에 수정한 다음에 인벤트로 들어가서 해볼게요. 뭐 이게 사선이죠. 이게 사선인 것 같네요. 뭐 위에 거는 구멍은 제가 저건 따로 안 그릴게요. 귀찮으니까. 뭐 한 10씩 늘릴까요? 20은 너무 큰 것 같고 10씩 늘릴게요. 뭐 이것도 뭐 제대로 해줄 거면 엑셀로 거리값을 뭐 띄운 다음에 잡아야겠지. 뭐 한 옵셋 5 정도 해볼까? 5는 좀 갖고 옵셋 한 5 정도 되겠네. 이게 한 저기 몇 도일까요? 100도? 100도는 아닌 것 같고 한 110도? 한 105도 합시다. 이 정도라면 되겠네요. 뭐 이렇게 데이터 치고 이게 옆으로 좀 더 간 것 같네. 3, 6 한 105도로 할게요, 여러분. 아이 뭐 귀찮아요. 그냥 대충 할게요, 여러분. 뭐 이렇다고 치고 이거는 뭐 미라면 되겠죠. 뭐 이렇게 이제 내 거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요 위에 뭐 이건 안쪽은 여러분 거의 똑같다 치고요. 저 위에 구멍 뚫린 거 아니에요? 구멍 뚫리면 되겠지. 문제는 요건데 저거를 좀 고쳐야겠네요. 자 여기서 한 대충 비슷하게 봅시다. 한 요정도까지 나왔네요. 6셋 10
10이라 치고, 저기 30도라고? 저렇게 안 와줘도 되는데. 30도면 60인가? 마이너스 30. 뭐 이렇다 치고, 저 원통이 따로 있겠죠? 원통이 치수가 나와 있나? 35. 제 거랑 저거는 치수가 다르니까. 한 요 정도 위에 있네요. 요 정도. 요 정도 위에 있으니까. 거리값을 대충 재볼게요. 옵셋 한 32 정도, 옵셋 한 31 정도 남았는데 되겠네요. 30은 그렇고, 옵셋 30. 더 들어와 있네? 28? 이 정도로 칩시다. 이 정도로 치고요. 됐죠? 그러면 필레 값은 넣어주면 되니까 우선 패스하고. 자, 이래 돼 있죠? 그 다음에 원은 한 M16 짜리 구멍이 났네요. 원은 여기서 해보겠습니다. 한 높이는 저기 1.5 정도. 저는 한 이 정도로 할게요, 여러분. 옵셋 8씩 벌렸다 치고. 뭐, 필렛 값은 3D 가서 넣으면 되니까. 그 다음에 옵셋, 뭐, 3. 이건 제가 안 그릴게요. 필요한 것만 나가면 되니까. 요것도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미라 하면 되겠죠? 인밴드에서도 바로 그릴 수 있는데, 저기 제가 문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, 여러분. 그리고 얘네들 선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. 요 선만 있으면 될 것 같네. 이 선 다 올립시다.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. 저거 비슷하게 만들려면. 그리고 이제 얘네들 뚫린 데가 중요하죠.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작업할지 그게 중요한 건데. 봅시다. 여기서 구멍 난 위치가 27이고. 요렇게 해서 가자를 가져가면 되겠나? 이건 지울게요. 이까진 그려놔야겠군요. 이 선도 솔직히 필요가 없죠. 어차피 얘는 위에서 그리면 되니까. 그냥 요렇게만 놔둘게요.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네. 선을 좀 정리하고. 가져가 볼까요? 인벤터를 안 켜놨구만.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? 저건 4개짜리고, 뭐. 국가시험 기출 문제가 다 커서 그예요, 여러분. 어차피 난이도가 뭐 다 커서 그죠, 솔직히. 저런 거는. 자, 인벤터가 실행이. 그런데 여기가, 얘가 아무래도, 이게 조금 또 너무 위에 있는 것 같네요. 저 너무 밑으로 내렸네. 왜냐면 이제 얘 원이랑 저 원이랑 크기가 맞아야 되거든요. 요게.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얘를 뭐 제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. 옵셋 한 이 정도 올리면 되겠네요. 이 정도.
이 정도? 이렇게 해서 할게요, 여러분.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저치수만큼 한 건 아니니까,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 이게 중심장 그려서 가져갑시다. 그리고 얘네들 선도 있어야 되는 게 편하겠네. 이렇게. 근데 여기 보면 완전 뾰족하게 돼 있죠, 이게. 이건 뭐 문제를 어디서 써서 해온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래서 한 건지. 저렇게 보통 안 그리는데 뾰족하게. 뾰족하잖아 끝에가. 굳이 뭐 저렇게 뭐 하고 싶다니까 뭐. 굳이 뭐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꼭 저것처럼 하고 싶다니까 뾰족하게. 저걸 왜 근데 뾰족하게 하죠? 난 전혀 노이엔데 저걸 왜 저렇게 끝에 뾰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? 그냥 익스트로 단단 필렛감만 뭐 좀 뭐 많이 쭉이나 하면 될 것 같은데. 자 여기에서 제가 살을 연 다음에 자 볼게요. 색깔 눈갱이죠 여러분. 색깔이 눈갱이네. 이거는 0분으로 바꿔서 올게요. 0분으로 바꿔서 오면 여기서는 검은색이 돼요. 예, 당연히 인벤터리에 0번이 검은색이니까 그런 거고. 중간 맞춰야겠죠. 자 돌려봅시다.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. 돌리면 되겠고 얘는 뭐 스케치 공유하면 되겠고 얘를 돌리 돼. 얘는 축을 이게 여기로 돌려야 돼요. 당연히 이쪽에 구멍 뚫릴 테니까. 그래 합집하면 되겠지. 그럼 이렇게 된다고. 뾰족하니 저것처럼. 좀 필렛값 준다 치면 필렛값 뭐 3mm 줘야겠죠. 여기도 3mm. 이렇게 되는데. 이래 생겨먹었죠. 음영 처리로 보면. 이렇잖아. 근데 그걸 굳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? 뭐 우선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뭐 이렇게 할게요. 자기 마음이니까 내가 뭘 하겠나. 자, 뭐 이래가지고 우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. 어떻게 생겼는지. 저 중간에 원 뚫려 있고 나머지 4개 뭐 똑같네. 자, 그러면 우선은 얘를 돌리면 되겠죠. 원형 패턴으로 요거 3개 잡고 회전축은 요쪽에 4개죠. 4개. 얘는 4개잖아. 그 다음에 대칭하면 되겠죠. 대칭으로 위로 선택하고 이제 위로 평면은 우리가 딱 중간에 맞췄기 때문에 이 평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. 중간에 이 선을 안 맞추면 이렇게 평면 못 써요. 됐죠? 저 위에 이제 구멍 뚫려 있죠. 구멍은 이게 봅시다. 16. 요 위에는 어떻게 잡냐면, 평면 누르신 다음에, 여러분. 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, 요 위에 콕 찍으시면 돼요. 뭐 위에 평면 굳이 띄워 필요 없고, 스케치 한 다음에, 그러면 되겠죠. 이게 16이었죠. 16. 익스트루드 하시면 되는데, 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, 이게 일을 하면 이게 공간이 남아요. 위에 보시면 이게. 남는 공간이 생기죠. 이렇게 되면 필레가 안 들어가요, 여러분. 얘는 양쪽으로 해서, 양쪽으로 해서 4mm 주면 돼요. 그러면 양쪽으로 2mm씩 나겠죠. 이런 식으로. 됐죠? 이래도 필레값 줘야겠죠. 뭐 3mm 들어가 있네. 그 다음에 얘는, 끌게요. 자. 뭐, 이래 생겼고, 그 다음에 밑에 이거 리브 그리는 방법은 워낙 하도 많기 때문에 뭐, 굳이. 또 옆에 뷰가 필요하겠죠, 얘는. 자, 뭐, 이렇게 그려져 있을 스케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, 익스트루드 하면 되고, 이제 인펜트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, 스케치는. 아니면 리브 기능 쓰든가. 근데 전 리브 기능을 별로 안 좋아해서. 프로파일 3개 잡고, 양쪽으로, 이거는 리브를 저는 한 10, 저기서 볼까요, 리브. 요 정도 두께면 한 10 정도 되겠네요. 10, 너무 풀나? 8로 할까요? 뭐 8이라 합시다, 여러분. 8은 너무 얇은 것 같네. 10을 할게요. 그 다음에 앞에서 봐야겠죠. 앞에서도 지금 얘가 이래 돼 있죠.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. 우선 얘를 익스트루드 해야겠죠. 얘를 저는 제 도면에서 맞춰서 할게요 여러분. 저는 116으로 돼 있네요. 양쪽으로 116. 필렛값이 얘는 들어가 버렸구나. 이 필렛값 들어가면 안 되지. 잠시만 스케치 가서 얘네들을 제가 조금을 수정을 하겠습니다.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.
그냥 내몰아야죠. 자,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리본은 그냥 그리면 되겠고, 요거는 제가 필렛 값을 저두면 11이었네. 11 할게요, 여러분. 11 왔다 치고. 그 다음에 이 평형인가요? 여기에서 뭐 사는 게 그림 되겠죠? 저는 이게 8이고 22도네요. 전 리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, 리버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. 어셈블리 광자 만들 때 리버를 쓰긴 쓰지만, 뭐 안 들어가니. 이 중간점을 찍기시면 구속이 들어가서 치수가 안 들어가져요. 이게 저는 8이군요. 8이고, 각도는 22도네요. 저기 22도니까 이게 68도가 되겠네. 68도. 리버를 한번 써봅시다. 자, 뭐, 프로파일을 선택하고, 얘는, 뭐, 두께가 10이죠, 여러분. 리뷰가 안 되면 그냥 뭐 이리저리 마음껏 이렇게 막 누르다 보면 저절로 돼요, 여러분. 그냥 이거는 뭐 설명이 귀찮으니까 아무거나 눌러보세요. 아무거나 누르다 보면 이렇게 돼요. 10 됐네요. 됐죠? 그냥 10이 너무 두꺼운가? 그냥 할게요. 그 다음에 대칭하면 되겠죠, 이거는 리뷰로.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네. 요게 필레 값이 3mm가 들어가 있죠. 필렛 값을 넣으실 때는 새로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한 번에 들어갑니다, 여러분. 나중에 자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쑥 둘러버리면 되겠죠. 한 방에 들어가죠, 이렇게. 넣는 김에 얘도 넣어야겠네. 얘도 필렛 값 있겠지. 뭐 이래 되겠죠. 여기 뭐 구멍은 알아서 그리세요, 여러분. 여기서 뭐 구멍 두 개 그린 다음에 돌출한 다음에 얘는 파주면 되잖아. 맞죠? 이래 생긴 거죠. 이래 생긴 거죠. 이거 아닌가? 뭐 똑같이 생겼죠, 여러분. 밑에 뭐 이 구멍 못 그린다고 뭐라 뭐라 하는 사람 없겠지, 여러분. 이 구멍은 여기 그리면 되고, 필렛값만큼 뭐 저 치수는 모르니까 대충 그릴게요. 뭐 이렇게 딱 맞게 그리고 뭐 올리면 되잖아, 이건. 이거는 뭐 그냥 대충 그릴게요, 여러분. 이것도 이거 뭐 차집하고라. 뭐 필렛값 있으면 필렛값 넣어주면 되고, 이게. 뭐 이렇게 데이터 치고 구멍 같은 거는 이거는 뭐 이런 밀어면 되겠죠. 리본은 뭐 이렇게 하면 되고, 이게 뭐 가로든 세로든 별로 안 중요해요. 어차피 그리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. 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. 근데 이렇게 나온 거일 것 같은데, 내 같으면. 그냥 저는 돌출해 가지고 얘를 돌출해서 익스트로 주겠어요. 나머지 마저 그려볼까요? 마무리한 다음 여기서는 템나사 M4 이제 깊이 10. 여기 중간에 이게 딱 맞죠. 왜냐면 우리가 얘를 축으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 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. 이제 얘는 템 나사 아이소메트리 프로파일 크기는 M4짜리고 깊이는 10으로 하겠습니다. 10. 이게 10. 얘는 13이 되겠지. 됐죠? 그 다음에 밀어면 되겠죠, 이거는. 됐죠? 그 다음에 안쪽은 뭐 스케치 해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파버리면 되니까. 이렇게 차집합으로. 됐죠? 됐죠?
그 다음에 요 위에 구멍, 구멍 M6짜리 뚫렸네. 이건 뭐 H로 뚫으면 되잖아. M6짜리 얘는 지정면까지 전체 깊이로 탭 나사니까 이렇게 여기 선택한 다음에 뚫어버리면 되겠죠. 됐죠. 이렇게 하면 뭐 이래 되겠죠. 이렇게 생겨먹겠죠. 단면하면 저런 표가 나오겠네. 이렇게 해서 음량 처리를 보면 뭐 동일하죠 여러분. 이렇게 된 것 같네. 이렇게만 찍었네. 조금 이제 얘 크기는 다를 거야. 제가 그냥 제가 있는 도면에서 그냥 대충 수정을 쓴 거니까. 뭐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생겨 먹었죠. 이렇게 해서 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. 이거를 뭐 굳이 뭐 수업으로 그릴 필요는 없겠지. 밑에 성님은 또 이렇게 해서 또 얘를 수업으로 그렸네. 수업으로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돌리면 돼요. 이 중심축에서 얘를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. 쉽게 말해서 그냥 이 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 안 되고, 이제 얘 구멍 뚫린 중심 축에서 이렇게 경로를 그린 다음에 뭐 회전으로 돌려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. 그래야지 이렇게 스케치 잡을 때 바로 얘 중심이 딱 잡히겠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뭐 얘랑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. 뭐 그